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지난 가격대별 코트 대량 리뷰에 이어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 픽 코트 대량 리뷰 편인데요. 솔직한 이번 FW 코트 위시리스트니까요. 팀원들과 겹치는 취향의 코트가 있으셨다면 리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팀원들 코트 픽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로 평소 워크웨어 아메카지 클래식 스타일을 즐겨 입는 궁집사님의 픽, 애프터프레이의 셔먼 롱 픽코트입니다. 메리노 울 나일론 혼방 이중 펠트 소재로 털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매트하면서 탄탄 묵직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에 원단에 힘까지 있어서 탄탄하게 딱 얹어지는 느낌의 코트입니다. 궁집사님께서 평소 픽코트를 입고 싶었으나 짧은 코트는 그치 이제 다리 시릴 나이지? 이 코트는 피코트가 자칫 중후해 보일 수 있는데 기장감이 궁집자님께 살짝 길어서 트렌디한 느낌이라면서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각을 잡아주는 실루엣에 뚝 떨어지면서 뒷편 벤트 처리로 활동성 챙겨줬고 피코트 특징답게 라펠이 좀 널찍하게 큼직하게 들어가주는데 궁집자님 피셜 이 라펠이 좀 크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데 만족스럽나요? 여밈은 더블로 처리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플랫 포켓 들어가주고 이너에도 양쪽으로 포켓이 있습니다. 소매 라인 쪽 파이핑 디테일이 있어서 샤프하면서 깔끔한 느낌 주고 진짜 좋았던 건 안쪽 안감 라이닝을 배색된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착 감싸줬는데 ESTJ 기준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이너 피스. 세 가지 컬러 중 궁집자님께서 고른 컬러는 네이비인데 묵직하게 톤다운된 네이비 코트가 땡겼다고 합니다. 궁집자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상집자 오라머니의 픽, 토니웩의 핸드메이드 캐시미어 벨티드 오버코트입니다. 아 이거 키미 픽이었는데 말이지. 핸드메이드 코트로 캐시미어 울 혼방, 짧고 깔끔한 모장 길이로 스르르 부드럽고 유연한 터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핸드메이드 코트, 확실히 다른 코트들에 비해 얇지만 가벼운 장점이 있고요. 확실히 착용했을 때 우아하게 떨어지면서 찰랑이는 드레이피성이 정말 예뻤습니다. 상집자 오라버니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코트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가벼운 핸드메이드 코트 하나 영입해야겠다 싶었대요. 여유로운 실루엣에 맥시한 기장감이지만 뒷 벤트 처리로 활동성 좋고 이 코트는 펄럭이면서 뽐내 줘야 돼. 그냥 툭 걸치면 싱글 코트 느낌인데 이 라펠 아래 버튼의 왼쪽 라펠을 잠궈서 입으시게 되면 발막한 코트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해. 또 벨티드 디테일이 한쪽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여매면 또 더블 코트 같기도 하고 상수단계에서는 이게 다양한 연출이 된다면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막 뽐냈어요. 양쪽으로 포켓 있고 안쪽엔 등판과 소매 쪽으로만 깔끔하게 안감 처리되어 있어서 이거 입고 벗을 때 낑기지 않게끔은 처리 도와줬네요. 블랙, 차콜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상수단님은 깔끔한 블랙을 골랐어. 알았어 오빠, 올해는 내가 양보할게. 추운 겨울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TPO에선 이런 얇은 핸드메이드 코트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분해난다고. 상집자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평소 캐주얼하고 힙한 스타일을 입는 민디터의 픽, 비긴 202의 멜톤 울 수티 앤 컬러 코트입니다. 멜톤 울 백으로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편이고 살짝 폭신? 보송보송한 터치감이 기분 좋더라고요. 두께감도 있는 편인데 탄탄하지만 유연하게 펄럭이는 느낌이라 매년 저희 스토커즈 채널 코트 리뷰에 리뷰되는 코트죠. 레글런 스타일 발막한 코트로 여유롭고 긴 기장감이 딱 민디터 취향. 뒷편에 벤트로 활동성도 좋게 해줬고요. 비긴 202 코트는 사실 빈집자님의 최애 코트였는데 그거 입은 모습을 보더니 민디터가 탐내더라고. 민디터 피셜 다른 발막한 코트에 비해 밑에서 너무 퍼지지 않고 좀 적당하게 톡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적당한 크기의 깔끔한 카라에 추운 겨울 목을 여맬 수 있게 비조 디테일도 있고 여밈 버튼은 히든 처리로 깔끔했고 양쪽으로 포켓 있고 이너 포켓도 양쪽으로 있네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그레이시 올리브 컬러가 진짜 오묘하니 예쁘더라. 그레이 같으면서 은은하게 카키빛이 도는 게 방정 맞지 않을 컬러감. 살짝 분해나고 유니크한 톤의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민디터 나랑 좀 컬러 취향 겹친다? 조금 곤란해. 민디터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평소 캐주얼 힙한 스타일을 즐겨 입는 슈집자의 픽, 우석의 라운드 컬러 토글 코트입니다. 내 사진 보고 골랐구나! 아님 말고. 울백 엄청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에 적당한 모장 길이로 헤어리함이 느껴지는데 요 덕에 시각적으로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요. 두께감 적당히 있는 편인데 원단감이 유연한 편이라 몸에 감겨지는 찰랑이면서도 묵직한 코트를 찾는다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안감은 밴버그 혼방을 사용하셨는데 요게 부드럽고 컬러감이 포인트. 전체적으로 오버한 실루엣인데 우석이 잘하는 게 요 어깨 쪽 포인트인데 앞쪽에는 드랍 숄더로 떨어지면서 뒷판 어깨에서는 레글러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데 요 라인감이 정말 예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뒤쪽 실루엣은 사이드로 살짝 라인이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드레이프성 있는 원단감으로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취집자에겐 살짝 긴 기장감이지만 취집자는 이게 좋대요. 뒷 벤트로 활동성 챙겨주고 펄럭일 때도 갬성지게. 근데 슈야, 소매는 조금만 수선해보자. 둥근 카라라인에 발막한 스타일로 사선으로 들어가준 토글 디테일이 포인트인데요. 위에 버튼 두 개는 히든 스냅 버튼으로 간편하게 염을 수 있고 그 밑으로는 히든 버튼 처리로 깔끔했어요. 염을 쓸 때는 딱 깔끔하면서 토글 두 개로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지. 그레이 컬러로 나오는데 멜란지스러움이 되게 예쁘게 활용하시기 좋을 그레이 컬러감이에요. 취집자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평소 미니멀 남친 룩을 입는 빈집자님의 픽, 엘무즈의 컴포터블 레이어 싱글 코트입니다. 올백 펠트 가공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럽지만 적당히 탄탄한 힘있는 부드러움이에요. 두께감도 적당하면서 유연함도 어느 정도 챙겨줘서 활동하시기 편한 펄럭거림이었습니다. 맥시하게 긴 기장감으로 트렌디하고 숄더에 패드를 살짝 넣어줘서 어깨도 넓어 보이게 체형 보완해줘서 운동 안 해도 되겠다! 뒤쪽 벤트 처리로 활동성에 문제없고 단정하게 뚝 떨어지는 핏으로 진중한 맛도 좀 났고요. 깔끔하면서 살짝 섹시하면서 남성미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빈집자님은 이렇게 톡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어깨 뒤쪽까지 이어있는 레이어링 디테일이 포인트인데 어린왕자 귀공자 스타일이기도 해요. 좀 멋부린 티내기 좋은 디테일. 팔부착도 가능해서 기호에 따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떼고 입으면 딱 깔끔한 실크코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버튼 두 개로 깔끔하게 여며 입을 수 있고 전면에 양쪽으로 플랫 포켓, 왼쪽에 가슴에 멜트 포켓도 더해져서 클래식한 느낌까지. 안쪽으로도 이너 포켓 하나 있었고요. 블랙 단일 컬러로 평소 무채색을 선호하는 빈집자에게 찰떡이네요. 빈집자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미니멀 힙 캐주얼 주태 없는 스타일의 쭌디터 픽. 문선의 밑에 오버사이즈 롱코트입니다. 울 혼방 트위드 트의 소재로 부드럽지만 확실히 좀 더 매트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 탄탄 묵직하면서 각이 좀 살아나는 펄럭임의 코트. 단정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고 숄더라인 패드 덕분에 억강으로 레벨업! 긴 기장감으로 트렌디한 맥시한 느낌 내주면서 뒷 벤트로 활동성 챙겨줬고요. 깔끔한 싱글 코트로 적당한 라펠 크기. 카라 뒤쪽은 다른 원단을 사용해줘서 카라 젖힘이 유연하게 깔끔하게. 2버튼 염임으로 깔끔한 편인데 옆쪽으로 버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버튼으로 염여졌을 때 허리 라인이 좀 더 강조되는 실루엣. 그래서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삼각형 핏을 이렇게 뽐낼 수 있어서 찐디턴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플랫 포켓 들어가지고 이너 포켓도 체크. 가슴에 있는 웰트 포켓도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주네요. 두 가지 컬러웨이 중 찐디터의 픽은 블랙. 기필코 크리스마스까지는 솔타를 하겠다 다짐을 하는데 이 코트 입으면 가능할지도. 찐디터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팀원들 픽 코트를 리뷰해봤는데요.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았더니 다들 야물딱진 코트 하나씩 가져가네요. 다들 나랑 더 열심히 일해줘야 돼. 심심해다. 저희 팀원들 픽 코트도 커플로 한번 입어보셔야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저희 스토커즈 코트 대량 리뷰 아직 한 발 남은 거 아시죠? 다음 편은 제가 입고 싶은 키미 픽 코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